그게 두려운 거잖아. 그리고 이제 정수 씨 아버님까지 나타나서 두 분 결혼 반대하니까 내가 이 틈 이용해서 정수 씨한테 다시 다가갈까 봐 무지 떨고 있잖아.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정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정수가 원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해? 내가. 어째서? 정수 내 여자니까. 누구보다 내가 정수를 잘 알지. 네가 알고 있는 게 정수 씨 전부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그래서 다시 시작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못할 것도 없지. 야, 이거 피해의식이 심하구만. 아니, 부모님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그래? 함부로 말하지 마. 내 여자한테 접근하지 마. 더 이상 두 번 다시 안 봐줄 테니까. 알았어? 난 너처럼 허세 부리는 인간 두렵지 않아. 그렇게 믿고 싶겠지. 넌 날 두려워해. 마음대로 생각해. 왜냐하면 정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는 나 차영준이라는 걸 네가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오정수, 정말 축하해. 엄마, 정순이 괜찮나? 엄만 영준이가 네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라고 믿는다. 근데 엄마, 응? 엄마가 예전에 그랬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그래, 그랬지. 근데 엄마는 그렇게 못 살았잖아. 뭐 나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너는 그렇게 살면 되지. 난 네가 남편한테 사랑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하는 거 보고 싶다. 그럼 엄만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한다. 알았지? 회장님, 정말 포기한 거야? 그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걸 왜 하겠노. 그 사람하고 나하고 인연은 거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욕심내면 내도 추해지고 누구들도 불편하고. 그럼 아버지 받아들이기로 한 거야? 누구들 아버지인데 오해하겠노. 당신이 안 나가고 저러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잖아. 누구 아버지하고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을 때 진작 헤어졌어야 되는데 때를 놓친 것 같다. 사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한 얘긴데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회장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게 엄마한테 행복한 일인 줄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은근히 아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야. 아, 이런 게 다 핏줄로 연결된 인연이어서 그런가? 아버지하고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으면서도 양갱아, 양갱아 이렇게 불러주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 그래, 그렇겠지. 그랬구나. 그래, 그게 부모 자식 간이지.
너는 이제 엄마 생각 그만하고 너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럼 엄마는 그걸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알았지? 엄마 정말 미안해. 아이고 미안하긴. 엄마 괜찮다. 괜찮다. 엄마는 이걸로 충분히 만족한다. 먼 길을 돌아왔는지 세월이 남겨놓은 한숨 섞인 눈물을 엄마는 뒤돌아오서 이거 쓰는 동안 정말 행복했었다. 그래 아직도 알 수 없는 엄마는 행복하다. 자동차 키. 아무리 싱거워해도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 나 평생 너 다시 만나려고 내 찾아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가 없다. 그님이 되고 있어 사랑하는 나의 여보야. 오라버니 노래도 진짜 끝내준다. 한량이 따로 없네. 야 봉순아. 응.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냐? 아 오라버니가 왜 나빠? 사실 진짜 내숭은 순진이 아니겠어? 첫사랑 못 잊었어. 첫날 밤에 오라버니 가슴에 비수 꽂은 거는 순진이잖아. 오라버니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밴생 밖으로 돌면서 노름질 키집질 다 한 거 아니야. 나야 오라버니 심정 이해하지? 야 네가 진짜 제대로 늙었구나. 여자는 요런 짜끗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우리 옆에 내는 찬바람만 쌩쌩 불고 자빠졌으니 원. 오라버니.